이병구 충북경제포럼 대표는 기업과 지역이 조화롭게 발전 도약할 수 있도록 창립 15년을 맞은 충북경제포럼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CEO로서 경제포럼을 맡은 이병구 대표를 최선희 기자의 뉴스앤피플이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충북경제포럼이 올해 창립 15년째를 맞았습니다. 이제까지 지역 원로가 맡았던 대표역을 현직 CEO가 맡게 됐는데 왜 선출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한 15년 동안 그 이상훈 대표께서 경제포럼의 기초를 잘 닦으시고 또 그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셨다고 생각하시고 새로운 변화를 통해 가지고 지역 발전을 한 단계 더 도약을 시켜라 하는 그런 뜻으로 아마 작년에 사임을 하신 것입니다. 충북에서 한 20년 이상 사업을 해오고 있다 보니까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좀 뭔가 좀 해봐라 그런 뜻에서 아마 저를 선출해 주신 것입니다. 이번에 충북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경제포럼에 거는 기대 또 역할도 커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충북 기업인들을 어떻게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충북의 정신과 문화가 기업에 잘 전수가 돼서 그래서 기업과 지역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포럼의 주제를 잘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포럼이 진행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금, 그 다음에 그 인재, 또 기술, 이런 변화를 잘 읽어가지고 보다 더 쉽게 그 리소스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제 포럼의 주제를 이제 그런 쪽으로 잘 선정을 해서 기업인들에게 인사이트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대표께서는 30년 가까이 충북에 살면서 또 20년 가까이 음성의 본사를 둔 기업체를 운영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외지 출신인데다가 포럼 활동도 안 했기 때문에 지역 경제 현안의 대변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니 그 뜻은 맡은 소임을 잘해라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충고 말씀을 겸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기업체 경영자로서 지역 경제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포럼을 이끈다는 게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CEO가 이 포럼을 맡으면은 장점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실물 경제 아무래도 CEO들이 또 밝고 또 CEO들은 또 도전적이고 또 성취욕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사안을 놓고 풀어나가는 그 속도라든지 이 적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다른 직능 대비보다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충북 지역 경제정책 개발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이상훈 대표님을 명예회장으로 추대를 하고 또 각 경영 포럼들이 지금 충북 지방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대표들하고도 좀 더 교류를 하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 이사장님들 이런 분들하고도 교류를 해서 그런 분들의 많은 고견을 들어서 포럼에 잘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